잠시라도 정말 잊지 못한 곳 목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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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목화밤 목화밤 나 이제 싹 찾아온 것도 목화밭이네 그리워서 찾아온 것도 목화밭이 아네 그 소년 머리카락에 앉아있네 그 옛날 목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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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라도 정말 잊지 못한 곳 목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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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 라디오 흑석의 산채 아침 여행입니다. 자, 한바퀴 활짝 폈습니다.
지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어제 긴 밤을 짓센 것처럼 사랑의 그림자여 그 곁에 살리라. 야, 도둑 향기 가득하고 작작 향기 가득한 숲속의 산책입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것이 도둑 이 초나무 밑에 자 순망구가 자생하고 있고요. 자, 옆에 바로 작약꽃이 조성돼 있고요. 자, 그 옆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산책 여행하기 5월 11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자, 함박꽃이 활짝 폈습니다. 함박꽃. 자, 개나리 철쭉이 지고 이제 함박꽃이 활짝 폈습니다. 함박꽃. 숲속의 산책의 함박꽃. 자, 그 옆에는 자기나무가 꽃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함박꽃입니다. 앞에 바베큐장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인자 너무 울타리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인자 너무 울타리에 피어른다 사각된 날 축지와 이토린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이게 싫어서 자 산책로가 숲속의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산책로입니다. 도라지 꽃 향기, 거덕꽃 향기, 철 향기 가득한 숲속의 산책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숲속의 산책을 행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에 숲속의 산책 행채입니다. 자, 저희 숲속의 산책은 나주 문평초등학교 동문회가 겸 음악회를 나주 숲속의 산책에서 연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초등학교 62세 되신 분들이 나주 남평에 있는 숲속의 산책에서 동문회 들려서 음악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태입니다. 자, 5월 11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방문은 아주 문평초등학교 62세 되신 동무께서 한 50여 분이 특별한 산책을 방문하여 동문회 겸 마켓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초등학교 2세 되신 분, 정확히 기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산책에서 오늘 2시 이후에 음악회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나주 참수생에 있는 특석의 단체 카페입니다. 특별히 산책에서 직선거리로 1km에서 1.5km 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주 안평에 있는 특별히 산책 근처입니다. 자, 자, 이 산나무가 활짝 됐습니다. 잎삼나무.
살짝 됐습니다. 안 갔잖아. 자, 향기가 진동합니다. 자, 아카시아. 누와 아카시아 꽃. 좀 참 보기 힘들죠?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숲속의 산책입니다. 아름다운 터지는 쓸쓸한 말들이 모두 잠시 안에 스쳐 아름다워요. 기천으로 담고 덧없이 걷는 덤든 마음이 깨달은 사랑을 그리워하는 속은 여기는 무궁화꽃. 들어온 이후에 무궁화꽃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요. 이팝나무, 개나리, 무궁화 아름답게 외로워. 여기는 나중에 숲속의 산책에 대형 주차장.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버스가 거의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좌편에는 아카시아, 개나리, 철조, 귀, 이팝나무가 다 들어온 기념로 대형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숲속의 산책마을 펜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는 카이즈 연터스 관계자의 출입을 포함합니다. 자, 입구에 올라가면 밑에 단풍나무가 있고요. 이게 자격이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다. 암만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네. 단풍나무 사이로 자기야꽃. 아름다운 숲속의 산책입니다. 5월 11일 아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나를 달래보네. 엄마에 대한 강변탈이다.
나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